안녕하세요, 하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1인 크리에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 노트북을 소개해볼까 해요. 바로 짜잔! 레노버인데요. 레노버는 워낙에 성능도 좋고 또 가격도 착하기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심지어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그 중에서도 레노버 요가는 레노버 프리미엄 브랜드로 남녀노소 사용하기 좋은 세련된 디자인과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노트북은 터치 펜까지 지원하는 2인원 요가 노트북 요가 7i 신제품이에요. 요가 7i는 크리에이터나 이동이 많은 브이로거들이 사용하면 딱 좋은 노트북인데요. 과연 어떤 노트북인지, 어떤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볼게요. 디자인은 보는 것처럼 깔끔해요. 로고와 명칭도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16인치 16:10 비율이고 너비 약 361.51mm, 길이 249.65mm, 두께는 19.2mm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였어요. 두께와 베젤이 워낙 얇게 나와서 영상이나 사진 시청은 물론이고 좀 더 고사양의 작업을 할 때도 요긴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노버 퓨어사이트 디스플레이로 색상과 픽셀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돌비 비전 인증을 받아 색상과 밝기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뭔가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작업을 할 때 큰 불편함 없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만 깔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활용도도 다양합니다. 360도 힌지가 있어서 노트북에서 태블릿으로 변신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2인원 노트북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이렇게 노트북 모드로 사용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360도 꺾어서 원하는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뒤로 접으면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림 그릴 때나 필기할 때 특히 좋아요. 그리고 태블릿 모드에서 화면만 세워주면 스탠드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드는 영상 시청을 할 때 엄청 편해요. 어디서든 잘 세워지는 모드다 보니까 영화 보기 좋아하는 집순이, 집돌이들한테 추천하는 모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워서 사용하면 텐트 모드가 돼요. 이 모드는 스탠드 모드보다 앞쪽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테이블에서 사용해야 할 땐 텐트 모드를 주로 쓰고 있어요. 그냥 노트북이었으면 필기나 영상 시청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원하는 대로 모드를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 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도 크고 이렇게 세워놓기가 편해서 집에서 레시피를 자주 보는 주부들이나 아니면 홈트 영상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드들과 함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터치펜이에요. 아까 그림 그리거나 필기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터치펜이에요. 그리고 이 펜과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스마트 노트예요. 노트북 근처에 레노버 디지털 펜이 있으면 감지를 해서 스마트 노트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바로 메모를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으로 원노트나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나 필기를 자주 하는 학생들에게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가 7세대 라인업 모든 제품은 최대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가 7i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플랫폼 인증을 받았어요. 이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냐? 바로 얇고 가볍고 반응성 좋고 배터리 수명이 뛰어난 제품이다 라는 인증이에요. 즉 프리미엄 성능을 인증받은 노트북이라서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배지가 있으면 믿고 살 수 있는 노트북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가 7i는 인텔아크 A370M 그래픽을 탑재해서 그래픽 성능이 아주 뛰어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윈도우예요. 최신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어서 구입 후 별다른 불필요한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레노버 한 줄 평은 알잘 딱깔 센 노트북이었어요. 알아서 잘하고 깔끔하고 센스 있는 노트북이었어요. 특히나 스마트 센스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노트북을 열기만 하면 윈도우가 즉시 부팅되는 플립 투 부트와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는 핸즈프리 얼굴 인식 스마트 로그인 기능, 윈도우 헬로우 기능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원래였다면 노트북 열고 전원 버튼 누르고 부팅된 거 기다린 다음에 뭐 비밀번호를 치거나 지문 인식을 해야 했는데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요가 7i는 그냥 열기만 하면 끝인 거죠.
여러분은 노트북으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보통은 작업이나 영상 시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필요한 성능이 바로 스피커죠. 요가 7i는 돌비 애트머스 인증을 받은 쿼드 스피커로 사운드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어떤가요? 이런 생생하고 깊이감이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요가 7i의 강점이더라고요. 저는 요 스피커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점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속 충전 기술이 있는 점이 꽤 편리하더라고요. 완전 초고속으로 15분이면 충전이 되고 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충전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수명도 지원한다고 해요. 보통 노트북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레노버 요가 7i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요가 7i의 성능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강점이 있어요. 바로 프리미엄 AS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성능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AS도 꼭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능만큼이나 AS도 정말 중요한데 그게 체계적으로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3년 워런티 연장,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 최대 3년까지 있어요. 3년간은 안심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ADP 서비스도 1년 제공이 되는데 ADP 서비스는 파손 보장 보험으로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이나 파손이 돼도 1년 동안 무상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미엄 케어는 365일 24시간 동안 전화나 채팅으로 언제든 A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퀵이나 택배로 진행하는 비대면 AS 서비스도 있고 연 1회 원격으로 정기점검 진행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외국 브랜드는 AS가 조금 불편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들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편견을 깨는 체계적인 AS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현재 11번가와 지마켓에서 할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요가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세요. 레노버 요가 7i는 저처럼 크리에이터로 영상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혹은 프리랜서로 업무 장소에 변화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성능으로 업무 효율 높이고 더 가벼운 무게로 이곳저곳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모드 활용으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레노버 요가 7i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